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민간 임대주택법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겠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입니다. 자,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개 나오는데, 이 내용이 좀 많은 편인데, 이게 다 보시면 안 되고, 잘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 그런 파트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입니다. 자, 요건 요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A란 분이 있습니다. A란 분이 있어요. 자, 주택을 두 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개입니다. 이 한 개 주택은요, 본인이 실제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겠죠. 합니다. 남는 한 개, 요겁니다. 남는 한 개. 남는 한 개를 임대입니다. 임대. 임대를 합니다. 임대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보통의 임대를 합니다. 보통 임대를 한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때려버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되고 이때 임대에 관한 사항들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개를 임대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된다라고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합니다. 그럼 이때는요, 여기에 딱 보면 딱 펴진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남는 요 한 개 있죠, 한 개. 한 개는요, 사업용이다. 임대란 특별한 사업이다. 해서 임대 사업용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에 보유하면 이분들 처분할 때 양도세 등을 면제주는 혜택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요쪽이 아니고요,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한 바로 요 임대 주택에 관한 요것이 바로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바로 민간임대라 부릅니다. 민간임대 주택이다 해서 민간임대란 특별법 요것을 적용시킨다. 그래서 요걸 배우십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하는 요것을 배우신다. 보통 임대가 아니다. 이렇게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지금부터 배우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용어적입니다. 요것은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사업이죠. 그래서 민간 임대 주택이 나옵니다. 민간 임대 주택.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자, 그게 쭉 나와 있습니다. 민간이라는 것은 임대를 위한 목적. 임대, 요 임대. 임대란 이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임대사업이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바로 그 주택들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다. 아니다는 임대사업을 못한다가 원칙입니다. 못한다. 그런데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제공한 주택을 말하는데 이런 말을 봅니다. 온전한 보통요, 저 보통 주택하면 이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건물에 관한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어도, 요 경우 아니어도 좀 첫 번째입니다. 자,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다. 임차해서 빌린 그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합니다. 건축 또는 건설해서 임대한다. 요것도 임대사업을 하게 해줍니다. 이 남의 토지를 장기간 임차를 해요. 15년, 20년 임차해서 임차한 그 토지 위에 A라는 사람한테 임차해서 여기에 B가 건물을 건축해서 임대한다. 요것도 임대 사업으로 활용하게 해준다는 말이 그 법문 속에 보시면 하나 슬쩍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준주택들은 임대 주택이 안 됩니다. 원래 안 돼. 하지만 요 중에서 일부입니다. 딴 건 안 돼요. 저기 뭐 다중생활시설 또는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요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일단의 조건을 갖추면 임대 사업을 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딱 보니까요, 주거 전용 공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갖추면서 보시면 독립되어진 주거생활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입식 부엌 기능과 또 욕실과 화장실 기능 요것을 갖추고 있으면요 임대사업으로 활용하시게 해준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임대일 때는요 조건을 여기에 부합되게 해서 갖추고 있으면 임대사업으로 활용해 줍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다 가구주택이 있습니다. 단독 소유했는데요. 자, 여기서 본인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요실 외에 본인 거주하는 장소 외에는 전체를 다 임대사업으로 제공을 하면 요것도
민간 임대 사업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는 그 실, 방 외에, 이 방 외에 모두를 다 임대할 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1번 본문석에 있는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요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민간 건설에서 건설한다. 건설에서 임대한다 해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매입한다. 매입 임대로 구분합니다.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건설은 요 처음부터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설하면 다 건설 임대에 포함이 딱 들어집니다.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건설했다 할 때 이게 포함되어집니다. 큰 기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기업체에서.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분양. 분양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이 집이 안 팔렸습니다. 안 팔렸어. 미분양. 이것도 임대로 제공하면 이것도 건설 임대에 포함됩니다.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 건설이 보통의 임대 건설 임대인데 그런데 분양하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되어서 안 되어가지고 임대로 돌린다. 이것도 건설에 포함됩니다. 매입 임대는요. 민간 매입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를 하면 다 민간 매입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매매 등이 뭐냐.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집을 산다. 물론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또 두 번째는요. 그 아니어도 각종 어떤 상속받은 집이 생겼다. 내가 집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 있는데 한 개를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돌립니다. 돌려. 요것도 여기 다 포함되어죠. 그래서 남는 집을 한 개 내어놨다. 전부 다 여기 다 포함됩니다. 매매 등 취득. 집을 사거나 각종 어떤 확보한 집이 있다. 이것을 임대로 돌린다. 다 보시면 민간 매입 포함돼. 대부분 개인들은 여기 민간 매입에 대부분 다 개인들은 포함된다. 건설은 규모 큰 기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오른편에 2번, 3번, 4번 보이죠? 이렇게 건설하든 매입하든 또 구분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 자, 민간 임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공공지원.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단기 민간 임대 주택이 나옵니다. 총 세 개입니다. 공공지원을 보시면 어떤 공적인 지원, 어떤 공공적인 어떤 지원 을 받아서 임대하는데 공적인 지원 해주죠. 그러면요 임대 업무를 8년 이상 임대를 치게 합니다. 시켜고요 공공적인 지원을 해주면 임대 조건입니다. 임차인 선정부터 임대료 결정 전부 다 제한 받는다. 법률에서 딱 결정을 딱 해주는 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지원을 해줘서 8년 이상 임대 치게 하는데 임차인 선정과 임대료 결정 등의 임대 조건들을 다 법에서 통제하고 제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럴 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이 됩니다. 자, 장기 일반은 뭐냐? 그래서 공적인 지원이 참 많죠. 참 많은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뭐 토지에 관한 우선적인 매입기에 땅을 준다. 또 뭐 각종 어떤 자금을 빌려준다. 또 각종 어떤 이 법률적인 완화 혜택을 준다. 각종 제한을 풀어준다. 각종 땅을 우선적인 지급받든 돈을 빌려주든 또 각종 어떤 제한을 완화해 주든 공적인 지원 받으면 다 업무적으로 8년 이상 임대 쳐라. 대신요 임대 조건도 법에서 딱 통제 결정해서 제한한다라는 의미에 딱 포함이 되어진 바로 임대가 바로 이것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지원 부분은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장기 일반은 뭐냐? 이것은요, 공공지원이 아니야. 공공지원 받은 임대가 아닌데, 그냥 보통 임대인데, 요 임대 사업자가 나도 8년 이상 임대하겠다. 이게 길게 임대시면 비슷한 혜택을 좀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장기 일반입니다. 공공지원이 아닌 임대인데 불구하고도 8년 이상 길게 임대하겠다. 딱 났으면 이쁘니까 혜택을 줍니다. 부를 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단기는 보통 임대가 이게 다 포함됩니다. 보통 임대들. 그냥 임대 사업자가 나는 최소한 4년 이상만 임대하겠다. 이게 바로 단기, 이게 바로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요 두 개 딱 포함이 되죠. 요 두 개는요, 임대 조건을 임대 사업자가 알아서 정할 수가 있다. 보통 개인은 다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은 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입니다. 그러면 이런 임대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앞으로 갑이라 할게요.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합니다. 한 개 이상의 임대할 주택을요. 건설하든 매입하든요.
취득입니다. 건설하든 매입하든 취득해서 임대로 임대사업을 하고자 등록을 딱 했다. 다 그냥 임대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10개 필요 없습니다. 한 개 이상의 임대주택을요 건설하든 매입하든 취득해서 임대로 등록했다. 그럼 다 임대사업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 그것도 보시고요. 자, 6번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도 참 중요한 말이고 시험에 항상 잘 뜨는 상입니다. 자, 주택임대를 관리한다. 주택임대관리업이다 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임대관리, 임대관리를 조직해 하는 업을 말합니다. 이거 참 좋은 업이고 여러분 정을 따시면 이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냐 합니다. 저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이 소유자로부터 보시면 여기 구분 딱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 보세요. 자기 관리형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위탁 관리형 구분합니다. 자기 관리형, 위탁 관리형 구분합니다. 자기는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빌립니다. 임차한다. 임차해서 본인의 전적인 책임, 집을 꾸민다 이겁니다. 그래서 빌려서 거기 안에 뭡니까? 저기 풀옵션 꾸며가지고 다시 전대치는 형태의 말합니다. 집주인한테 집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내부를 장식합니다. 풀옵션 꾸며서 빌릴 때 방 한 개당 30만원 빌려가지고 자기가 꾸며가지고 80만원의 전전세를 칠 수 있어요. 바로 전대친다라는 형태의 순수한 사업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관리입니다. 위탁은 보시면 소유자로부터 이 수수료 돈을 받고 이 사람이 하는 임대사업을 순수하게 받은 만치만 관리해주는 대행해주는 형태업을 말한다. 대행업이 돼요. 이쪽은 전대업이고 대행이다. 차이 납니다. 빌려서 전대친다. 자기 관리형 돈 줘서 일을 맡긴다. 위탁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임차에서 전대 수수료 받고 대행해주는 업이다. 위탁관리형 구분해서 중요한 말이고 더 상세한 설명은 또 뒤에 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갈게요. 8번 이겁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랑 거대한 장소 등에서 신도시급의 개발도 하게 해줍니다. 계속 상세히 배우십니다. 그 다음에요 역세권 등입니다. 젊은 애들은요 역세권 인근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어떤 지원 위에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거 어떠한 특정한 시설에서 1km 안에 있는 위치를 말합니다. 어떤 시설 1km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제 1km인데 해당 그 서울시 등의 조례 시도조례 요 시도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50% 2분의 1까지 50% 부분에서 가중 감경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뭐 1500m 어떤 곳은 500m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등이 무엇이냐 봅니다. 첫 번째는요 역세권 등이죠. 철도역 철도역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지하철역 다 포함됩니다. 지하철역 철도역 다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요 환승시설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보시면 저기 각종 어떤 대학들 다 이게 포함되어집니다. 각종 대학들 전문대학 다 포함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산업단지 3단 이것도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연구소에도 여기 포함된다. 그래서 요 시설 5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봐주세요.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주거지원대상자. 주거지원대상자입니다. 민간에서는요 주거지원대상자라 부릅니다. 민간임대에서는요. 그런데 공공임대 가시면 주거지원필요계층 이렇게 딱 부른다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원대상자 민간임대에서는요 또 공공임대는 주거지원필요계층 이렇게 부른다 합니다. 필요계층 뒤에 가면 또 거부할 때 나올 겁니다. 필요계층. 자, 해서 보시면 이제 각종 어떤 청년, 신혼부부든 주거지원 이 필요한 어떤 계층을 말한다.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공유형 민간임대주택,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일명 쉐어하우스, 일명 쉐어하우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주택 내부 공간에 보시면 방이 좀 많은데 요 각 방실에 별도로 보시면 가족이 아닌 두 명 이상의 임차인들이 각기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하는데 보시면 여기 공간 일부죠. 거실 또 화장실 또 주방 등을 같이 공유한다 할 겁니다. 그래서 각기 가족이 아닌 두 이상의 임차인이 각기 별도의 임대차 계약 맺고 입주하는 행태인데 공간 일부들은 각기 방에서 계약 맺고 살고 있지만 주방
도움, 거실, 욕실을 공유하는 행태를 말한다. 그래서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복합지원시설. 자, 복합지원시설. 복합지원시설. 이것이 저번 시험에 나왔죠. 저번 시험에 복합지원시설을 쓰라. 이렇게 저번 시험에 나왔다.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복합지원시설은 무엇이 합니다? 임차인들의 어떤 거주 환경, 생활 환경, 요 생활, 환경 등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준다라는 말인데요. 요 임차인이 보통 임차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순수하게 장기나 단기 민간인들은요, 좋은 곳에 나오니까, 인근에 보시면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게 학교, 무슨 뭐, 슈퍼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나올 때, 공적인 지원, 땅을 지원해 줍니다. 땅을 좋은 곳, 좋은 곳에 줍니까? 안 줍니다. 저 시 외곽에. 이 서울시 옆에 저기 이런 데 막 붙죠. 이곳에 보내서 뭐, 집을 지어서 살게 합니다. 서울시 밖에 있으면 더 밖에 있어요. 큰 도시 밖에 있으니까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뭐 슈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각종 어떤 생활 편의시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슈퍼도 필요하고 유치원 학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각종 학원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각종 어떤 생활지원시설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안 좋은 곳에 있는 그곳 임차인을 위한 생활지원시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사항이 22분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 이제 딴 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지원편 보시면 박스 밑에 2번 딱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요 공유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요것에 이제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한테 행정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다 체크하십시오. 이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요 편을 딱 보시고요. 자, 이제 제2장편 갑니다. 임대가 누가 하냐? 임대 주체입니다. 임대 주체. 임대 사업자. 그러네요. 임대 사업자. 중요한 어떤 부분이죠. 임대 사업자가 될 때도 마음대로 못하고 일단에 또 통제 제한을 좀 합니다. 임대 사업자 아셔야 돼요. 자, 임대 사업자. 갑이라 표현합니다. 하고자 할 때 일단에 요건. 요건을 갖추고요. 갖추고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을 딱 해야 됩니다. 요건하면 임대 사업할 목적. 목적을 갖추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임대할 주택 주택이 있어야 된다가 요건입니다. 요건. 자, 등록합니다. 등록은요 시군구청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 위에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변경사항. 그럼 변경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를 먼저 아십니다. 일단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일반 그 등록편의 본문 끝에 보시면요 만약에요 보시면, 자, 이 사람이 두 명 이상이 같이, 두 명 이상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합니다. 일단요, 공동명입니다. 단독명이 아니고 공동명이, 대표명이 아니고 공동명이요,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것도 같이 알아주십시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격 있죠? 당연히 목적은 필요합니다. 목적은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또 요건이 필요하죠. 주택이 있어야 돼요. 주택이 현재 보시면요. 현재입니다. 현재 한 개 이상의 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 없지만요. 장차 취득하기로 확정이 되어진 자들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뿐 아니고 장차 취득이 확정이 되어도 미리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되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있고요. 소유하기로 확정이 되어진 자를 말한다. 딱 되어 있죠. 누구냐 딱 하니까요. 규모가 큰 주택 건설 단지에 사업 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있습니다. 규모 좀 작게 건축의 허가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분이 있다랍니다.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분양계약 이것을 체결하신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요 경우 아니어도 이제 큰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에서도 항상 미리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다. 기업체, 큰 기업체다 보면 됩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요 등록을 못하는 결격 사유도 있습니다. 맞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전 5년 안에 임대사업 하다가 부도가 났다. 이 경우에 못한다랍니다. 그래서 딴 사업 아니고 임대사업에서 부도 났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보시면 차후에 사업을 채무를 다 변제
변제하고 사업을 정성화시켰다. 확인 딱 되어지면 또 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외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분한 게 또 당연히 보시면 나는 뭐 건설한다. 건설한다. 또 매입이다. 구분합니다. 자, 다시 또 나는 공공지원이다. 장기 일반, 단기로 구분해서 등록한다. 막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말소, 말소네요. 등록을 말소,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소, 있어요. 말소한다, 말소. 목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부정, 거짓 목적입니다. 일단요, 말소입니다. 말소를 하여야 한다. 업무상입니다, 업무상. 그래서 보시면 박스에 기억일 때는 말소, 말소를 하여야 한답니다. 바로 처음부터 목적이 없었어요. 부정, 거짓이었다. 확인 딱 되어서 말소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주택이 있었습니다. 있었어. 있었어요. 있는데, 요분들이. 자, 등록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 또는요, 또는 임대 업무 기한. 임대 업무 기한 끝나고 나서. 요거 끝나고 난 이후에. 요 이후에. 주택이 없었던 소유하던 주택이 이것이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이 할 때는 있었어. 등록하고 30일 안에 집을 팔아버리거나 어떤 사유로 집이 없었다. 또 임대문 끝나고 집이 없었다 합니다. 그러면 말소입니다. 말소. 말소를 하여야 한다. 할 겁니다. 일단 말소 신고해야 돼요. 말소 신고하면 또 그때도 말소를 해야 된다. 딱 듭니다. 말소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소를 할 수 있다. 딱 듭니다. 그 말이 보시면 박스 안에 그 내용은요. 거기죠. 디귿에 디귿에 등록하고 1개월 경과 전에 임대문 기한 끝나고 나서 말소 신청을 할 때, 말소 집이 없으시면요, 말소 신청해야 돼. 말소 신청. 말소 신청하면 말소를 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니연편을 잘 보세요. 취득하기로 확정이 딱 되어진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분들이 이 사격 승인 받고 나서 6년 되어도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건축업 받았습니다. 4년 되어도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랍니다.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3개월 되어도 취득을 못합니다. 분양계약. 분양계약 편에 보시면 지금 3년 되어 있죠. 바꿉니다. 여기 또 바뀌었어요. 분양계약 편인데요. 그 상에 보시면 바로 그게 박스 안에 리언 편에 T 보시면 위에 1에 2에 리얼자가 왼쪽에 딱 보시면 바로 분양계약입니다. 3년에서 바뀌어 3년. 3년 되죠. 3년. 3년 딱 되는데요. 3년 되지만 3년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3년 딱 지우시고 지금은요. 1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년 이 안에 되어도 취득을 못한다 할 때 말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계약 승인 6년, 건축계약 허가 4년, 매매계약 3개월, 분양계약 1년 안에 확보 못하면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기업체들, 큰 기업체들 전부 다 6년 되어도 취득을 하지 못한다 하면 말소를 해야 된다. 기업체들, 그 말이 이 T 밑에 E에 있는 상이다. 각종 왼쪽에 보시면 3번의 기업부터 미업, 기업체들, 이것은 1년, 그러니까 6년을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딴 건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말소 절차 편 보죠. 자, 말소 절차 할 때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말소 신청이 있거나, 또요, 말소를 청문 통보입니다. 말소 신청을 이렇게 하거나, 또 말소를 위해서 할 때, 청문 통보를 딱 해주면, 요때부터 이제 7일, 안에 이 사실을요, 임대인과 임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차인한테 통지를 해준다. 딱 돼 있죠. 그 말도 보시면 같이 확인을 하십시오. 임차인들이 이제 이 사람 망했으니까 보호 준비하라 이렇게 통지를 7일 안에 해줍니다. 또 보십시오. 말소가 되었어요. 말소가 되어도 여러분들 임대업가 8년입니다. 8년 4년이죠. 그런데 한 번 계약이 아니고 계속 계약 갱신을 이렇게 합니다. 해요. 이때 보시면 말소가 되어도 남은 임대차 계약 기한, 요 갱신 기한 아니면 임대사업자 업무가 있다. 그래서 요 기한 채워줘라. 말소가 되어도 요 기한 내에는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업무 기한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 기한 요 종료일까지는 임차인의 보호로 해서 임대사업자의 책임이 있다. 라는 말도 이어서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임대사업자 편이 항상 나올 수 있고 특히 요 파트가 잘 뜨니까 확인을 하십니다. 분양계약 3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분양계약은 3년이 아니고 1년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만 다 저쪽에 바꿔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 관리업. 임대 관리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임대 관리업 볼게요.
자, 주택 임대 관리업을 갑니다. 임대 관리업 하고자 할 때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갑니다. 자, 주택의 임대 관리한다. 임대 관리. 임대 관리업을 하고자 할 때도 똑같이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임대 관리업도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시군구청한테 합니다. 그런데 변경이 30일이 아니고 이제 변경이 15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폐업한다. 폐업한다. 폐업할 때는요, 30일 전입니다. 폐업할 때는 30일 전에 폐업 신고가 아니고 말소 신고, 말소 신고한다라 합니다. 말소 신고한다. 그래서 변경은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인데, 폐업할 때는 30일 전까지 말소 신고한다를 먼저 아십니다. 자, 그 내용이 보시면 첫 번째 본문서에 있습니다. 자, 등록은요, 임대 관리업은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임대관리업 같은 경우에 해야 되는 업무 등록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제일 밑에 박스가 있습니다. 자, 자기 관리역일 때는 100개 이상의 임대 사업을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일 때는 300호 이상의 임대 사업을 할 때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업무로 바뀐다랍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당연히 자기 위탁을 구분해서 등록을 딱 합니다. 구분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등록을 하면 위탁은 한글로 간주한다는 말도 같이 아시면 됩니다. 그 말이 오른편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할 때 조건 보시면 자기 일대입니다. 자, 자본금이 좀 필요합니다. 1.5억이 필요합니다. 1.5억. 위탁은 보시면 1억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또 이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보시면 요쪽 자기는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위탁은 한 명만 있으면 되겠다. 아, 요거 구분도 같이 보시고 사무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등록 결격이죠. 타인 재산 관리합니다. 그래서 등록 못하는 결격 사유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데 요건요 주택관리업자와 똑같아요. 주택관리업과 내용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특히 반드시 업무적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이 없는 거짓 부정이다. 또 정을 대여했다. 정지요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했다. 또 영업 정지 처분 이것이 직전 3년간 2위 이상 처분받은 데 합산해보니까 12개월을 초과한다 할 때 말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뜹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서 보시고요. 이제 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있죠. 말소, 제가, 미안합니다. 요건요, 말소 사유다. 말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적인 사유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자, 요거요. 이 결격 사유, 결격 사유는 이렇습니다. 미피피파,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파산 선고자분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자, 실제 근거상 실제형 선고를 받고 나서 집행 종료 이때는요 3년까지 안 됩니다. 유예 중이자분도 물론 안 된다 합니다. 말소는 2년까지다. 이렇게 해서 결격이 딱 주어집니다. 그 사항이 또 밑에 있죠. 그래서 형 집행입니다. 이 관련 법률 위반 종료 3년까지 길게 안 되죠. 말소는 2년. 요 차이점이 나옵니다. 이쪽은 이제 업무적으로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사유다. 그래서 네 가지 사유 권력까지 똑같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뒤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또 가봅니다. 아, 보시면요. 과징금 부과 되겠죠.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말소 사유뿐 아니고 이제 뭐 있습니까? 영업 정기처분 사유. 가 있습니다. 정기처분 사유인데 정기처분 사유일 때 보시면 똑같이 이것도요. 1천만 원까지의 과징금 부과해서 요 처분을 가름도 가능하다. 제일 밑에서 오른쪽에 이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업자의 업무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밑에 가시면 세 번째 또 동그라미 3번 그 박스를 제일 밑에 보시면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자 자기 관리형일 때 보시면 이들은요 임차인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임대 사업자처럼 보여. 그러니까 자기 관리형은요 임대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업무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이 책임을 위해서 자기 관리형일 때만 보정 요 보정에 가입해야 될 보정 가입한 것 같다. 봅니다. 밑에 가면 필요 없고 자기 관리형만 임대 사업자에 준해서 책임을 주기 위해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요 보증 가입할 때 보시면 임대 사업자 집 소유자를 위해서 보시면 3개월치의 임대료 보장 약정에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보증금 요 반환을 위한 바로 보증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증 가입 업무가 자기 관리만 있습니다. 그 말 또 밑에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편에 보시면 임대 관리업자의 업무 딱 보이죠. 그래서 302페이지입니다. 1번 보시면 현황 신고합니다. 그래서 주택 관리업자는 임대 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다음 달 말일까지 1단의 사항에 대해서 신고한테 임대 조건 등을 신고합니다. 분기마다 그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신고 내용까지는 뭐 하실 필요는 없고 통과하겠습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 3번 보겠습니다. 3번 임대 관리업자는요, 요 집주인 임대 사업자한테 집을 빌립니다. 빌려. 빌릴 때 보시면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 사업자한테 이것을 소유자인 사업자이면 임대 소유자한테 교부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소유자한테 이것을 교부합니다. 소유자한테 교부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임대 사업자한테 소유자한테 교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체크를 딱 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 오른편에 보시면 당연히 이 등급증을 대여할 수는 없다.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파트는 끝이 났고요. 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갑니다. 가보시면 이제 민간 임대의 건설편이 딱 드네요. 건설편. 자, 건설편과 이제 실제 임대하는 사항이 쭉 드는데 좀 어려운 사항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